제가 오늘은요, 항상 그래요. 항상 초반부에는 뭐냐면은 앞에 있었던 강좌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강좌를 조금 복습하고 가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워밍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말도 좀 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가 대화하자고. 대화하자고요. 모든 공부는요, 여러분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죠, 질문. 질문이 있는 거는요, 무조건 하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4주석 끝나는 동안에 질문을 닫아두지 않아요. 질문은 무조건 하세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아, 이 질문 해도 되나? 이 질문 하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수업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좀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판단해요. 제가 알아서 다 수업 내용에 맞춰서 이걸 짜맞춰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대신 오늘은 공개 강좌잖아요. 오늘은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오늘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해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그때는 수업 중간에 계속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맞출 테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방송에서 공부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할게요. 기억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주의 태생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사주의 태생부터. 왜냐면은요, 이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료로 돌아가야지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왜 시작했지? 어떻게 시작한 거지? 이 부분부터 체크가 돼야지 여러분 공부가 조금씩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엉뚱한 이야기 했었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국의 상태에서 이거 저희가 빅뱅 이론이랑 막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무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초의 분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초의 분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왔냐면 태극이 출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몰라 우리는. 그랬대요. 그랬대요. 그리고 태극이 뭘 만나서? 음양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사상이라는 것이 출현하였다. 우리가 아는, 익히 알고 있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는 사상이 출현하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 몰라 이 내용이 뭔지.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분화 과정을 통해서 태극이 생겼나 보다. 이 태극은요, 처음 태자와 끝극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과 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 음양을 만나서 분화 시작했다. 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양이 나오고 태음이 나오고 소양이 나오고 소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래요. 왜? 뭐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거든. 들어본 말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네 가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출현하였나 보다.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국의 상태에서 분화돼서 출현한 자연스러운 것들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뭐냐면 출현시킨, 하늘이 출현시킨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양 아니면 태음 아니면 소양 아니면 소음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대로 서양 역학으로 넘어가서 물, 불, 흙, 공기라는 4원소 체계의 서양 역학 체계가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 체계와 서양 역학의 4원소 체계는 100% 일치예요. 100% 일치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이게 모든 거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양인 아니면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아니면 소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온 인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은 이 세상의 모든 방위를 나타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네 개밖에 존재 안 한다면은 태양이 우리 방위는 뭐야? 동서남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들이 뭐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발전했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절은 뭐예요? 봄 아니면 여름 아니면 가을 아니면 겨울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발전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우리는 사주를 아무것도 모른다. 사상이 뭔지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 들어는 본 적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어느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발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맞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 뜨겁다, 덥다 이런 걸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양 이런 것들로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시켰어요. 소양에서 뭐가 출연하였다? 분명히 시청하고 오신 거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건 너무 쉬워.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그런 거 맞나요? 그럼 하세요. 아시겠죠? 소양에서 뭐가 출연하였다? 목이 출연하였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뭐가 출연하였다? 화가 출연하였다. 소음에서 뭐가 출연했다? 금이 출연하고 태음에서 뭐가 출연하였다? 수가 출연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고서에서 딱 이걸 던져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몰랐었어 처음에. 그렇잖아요. 모르긴 몰랐지만 아무튼 그렇게 던져놓은 거야. 소양에서 목이 출연하였고 태양에서 화가 출연하고 소음에서 금이 출연하고 태음에서 수가 출연하였다라고 툭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 아무튼 여기서 뭐가 나왔나 보다. 목화 금수 우리가 들어본 것들에 그 무언가가 출연하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오행이잖아. 목화 토 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 지금. 토가 없는 거예요. 토가. 그렇지 않나요? 토가 없으니까 토를 출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역경이란 책에서 토를 딱 출연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 출연을 시켰냐면 이렇게 출연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토란 중앙에서 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 라고 했었던 거. 이런 말 들은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토란 중앙에서 홀로 출연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얘기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안다고 그랬어요. 뭐냐? 토란. 보통 놈은 아니다. 그렇죠? 목화 금수랑은 출연 자체부터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끝발이 다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이거 토가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자, 오, 요 이런 거 공부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토가 출현하면서 이 토가 합쳐진 목화 토금수 오행이 다시 음양으로 분화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음양으로 분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각각 음양으로 분화되면 총 몇 개야? 목화 토금수가 각각 음양이 생기니까 10개가 생기죠. 그 10개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화 토금수. 그래서 목에는 뭐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는 10개의 글자가 출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결론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갑과 을, 병, 정, 무, 기, 우리가 들어봤던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기호체계에 불과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은 갑과 을이 뭐다? 오행 중. 우리가 여기서 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서 출연시킨 하늘이 출연시킨 글자에 뭐에 해당된다라면 목에 해당된다. 이것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갑목 을목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나요? 네. 그래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이렇게 10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네. 그렇죠? 네. 하나는 양이겠네. 하나는 음이겠네. 이러고 시작을 했었어요. 맞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각각 위에 있는 글자가 전부 다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의문점을 하나 던졌었어요. 어떤 의문점을 던졌냐면은 그래 여기까지는 억지로 이해했어. 사상이 태극이 나와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음양을 만나서 이렇게 분화가 됐대.
억지로 이해했어. 여기서 목화금수가 나왔대. 아, 그런가 보다 했어. 토가 생뚱맞게 출연했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해줄게. 여기서 음양이 또 분화돼서 10개가 됐어.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그때 뭐였냐면 생뚱맞게 지지는 12개잖아.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가요?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단 말이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자, 기억나시죠? 그럼 12개란 말이야. 12개는 뭐야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갔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12개인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지지 공부를 조금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다 오행배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오미라는 밑에 있는 글자 있죠. 이게 이때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겁니다. 사오미는 방위야. 동서남북 어딘가로 발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오미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했을까요? 남쪽이에요. 그렇죠? 남쪽. 얘는 남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남쪽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남쪽에 있잖아. 이러고 이야기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남쪽의 귀질은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그러니까 덥다. 많이 더워요? 조금 더워요? 많이 더워요? 그러면 음양 중 뭐가 더워요? 양이요? 그럼 양에는 소양이 있고 태양이 있네. 맞죠? 그 중에 뭐야? 태양. 아, 그럼 사오미는 태양에서 나왔겠네. 그렇죠? 맞나요? 태양은 많이 더운 거야. 맞나요? 태양은 남쪽이야. 맞나요? 태양은 더운 기질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계절을 대입한다면 뭐냐고. 여름.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야. 그러면 여름이면서 더우면서 남쪽이면서 태양의 기질을 통해서 나온 글자, 나온 오행은 여러분 같으면 뭘 대입시키겠냐고. 뭐예요? 화. 당연히 화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오미라는 글자는 그냥 환 거야. 왜 화예요? 그러면 아니 화잖아. 남쪽이잖아. 남쪽이니까 덥잖아. 더우니까 여름이잖아. 여름은 뜨겁잖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외워서 사오미를 화라고 외울 수도 있어요. 외워서 아는 분도 아는 거예요. 맞나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사오미가 왜 화냐라는 것들을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름이 도대체 왜 더워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걸 풀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라고 했던 거. 맞나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었고 인묘지는 동쪽 기운이었고 맞나요? 동쪽에 자라나는 기운,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었고 신유술은 서쪽 가을, 그래서 열매, 과실, 그런 금의 기운이었고 단단한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아 얘가 겨울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겨울이고 얘가 여름이고 얘가 봄이고 얘가 가을이구나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각각 그리고 오행을 여기엔 수, 화, 목, 금을 배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워밍업 한다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어도 돼요.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 해자축은 수야. 고민을 했어,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민했는데 나름 논리적이었어. 나름 합리적이었어. 아, 북쪽에 위치했으니까 추운 게 당연하지. 추우니까 겨울이지. 맞죠? 그럼 겨울이면은 추운 거잖아요. 음이야, 양이야? 음이야. 추운 것 중에서도 제일 추워 아니면 조금 추워? 그럼 소음이야? 태음이야? 그렇죠. 태음에서. 그럼 수가 태음에서 나온 게 맞지. 그렇죠. 그럼 겨울은 태음에서 나온 게 맞지. 북쪽은 태음에서 나온 게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만 우리 하고 갈게요.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해자축 수방. 한 번만 더 할게요. 해자축 수방. 그러니까 이 해는 오행이 뭐냐? 그런데 해자축 수방은 알겠는데요. 해는 오행을 모르겠어요. 이러면 뭐야?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해는 오행이 뭐야?
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크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해는 오행이 뭐야? 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해,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는 오행이 뭐야? 수. 수. 그래서 자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축은 오행이 뭐야? 수라고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갔죠. 그러니까 축도 수 이랬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아, 해자축이 수구나. 임묘지는 목이구나. 사오미는 화구나. 신유술은 금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해자축 얘도 수구, 얘도 수구, 얘도 수야. 얘는 목이겠지. 얘도 목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계절적으로 조금씩 풀어나갔고요. 기억나세요? 좋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툭 던졌단 말이야. 툭 던졌어요. 뭐를 던졌냐면요. 그럼 이게 겨울이면 다 같은 겨울이야?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는 뭐야? 겨울에 아마 어느 지점? 초겨울. 네? 그렇지. 초겨울이야. 초겨울. 이해됩니까? 그럼 해라는 글자를 보고요. 여러분이 외워서 알고 책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고 기억하고 있고 또 외우고 막 이래서 알고 있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은.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근데 그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해는 뭐랑 비슷한 건 줄 알아요? 초겨울의 느낌과 비슷한 거야. 초겨울의 느낌과.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초가을. 얘는 초여름. 얘는 초봄. 그렇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겨울의 시작. 맞나요? 봄의 시작. 맞나요?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맞나요? 사주에서 시간은 절기력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해달입니까? 라고 하면은 겨울의 시작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겨울의 시작을 절기로? 입동. 그럽니까?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입동부터가 해달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언제부터 11월이에요? 11월 운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11월이 양력 11월이에요? 음력 11월이에요? 이거 안 궁금해요? 세 명 궁금한 거죠, 지금. 나머지는 안 궁금하고. 맞나요? 아니, 궁금하잖아. 안 그래요? 너 10월에 이사운이 있어? 이런단 말이야, 누군가. 그러면 음력 10월, 양력 10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500원? 갑자기. 튀어나올 뻔했어. 자,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양력 11월도 아니고 음력 11월도 아니라고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사주 음력으로 보나, 양력으로 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 증명시켜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11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사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주에 뭐만 존재해? 자달, 축달, 인달, 묘달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해달이라는 게 보통 양력으로는 11월 정도예요. 11월이에요. 11월인데 해는 뭐냐? 절기상 언제부터? 입동서부터. 입동. 입동에서 해달이 시작이 된다. 그럼 이건 뭘까? 뭘까? 입춘. 이건 입하, 이건 입추에서 각각 이 달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너 11월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은 사주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환산해서 한 말이에요.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너 해달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말이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해달은 언제부터냐? 입동에서 다음 절기까지를 해달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요 정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계절의 시작점이야. 이건 알겠나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겨울의 시작이면 자는? 예? 한겨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겨울이에요. 겨울이 시작하고 여긴 한겨울이야. 맞나요? 그럼 여기는? 겨울이 끝나는 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겨울이 시작해서 한겨울을 지나서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시작하고 봄 한철을 지나서 봄이 끝나면 여름이 시작하고 이게 자연의 순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연의 순환을 가지고 누군가가 인생을 사람의 운명을 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사주명리라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처음부터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건 기억나. 이건 이해되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우린 뭘로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용어 다 버리세요.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갔구나. 자, 그래서 그거를 사주를 용어적으로 하나 던진 거예요. 용어적으로. 이게 사주 용어가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출현한 거예요. 뭐라고 출현했냐면 이렇게 출현한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생지라고 하자.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이거를 생지라고 하자 이렇게 써요. 생지.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지라고 하자. 그리고 끝나는 거는 이 점이 끝나서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걸 묘지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주 용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정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해도 돼? 안 돼? 초겨울, 한겨울, 겨울이 끝나는 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 겨울에는 뭐가 있다?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묘지가 있어. 마치 모처럼 초겨울이 있고 한겨울이 있고 겨울이 끝나는 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다고요, 이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요. 아, 그럼 겨울이 세 개가 있구나. 이거를 방위를 북쪽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위엔 북쪽이죠. 그렇죠. 여긴 북쪽에 무슨 점? 시작점. 이거는 왕지는 정북방향. 맞나요? 이거는 뭐예요? 북쪽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것? 동쪽으로 떨어지는 지점. 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야? 통상적으로 말하면 아, 북쪽이야. 북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나요? 자, 북쪽은 수의 기운이죠. 수의 생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수의 왕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예? 수의 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 동의어라고요. 수, 겨울, 춥다, 북쪽,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다?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러면 해도 수고, 자도 수고, 축도 수야. 해도 수고, 자도 수고, 축도 수야. 수는 수인데, 그럼 하나는 양일 거야. 맞나요? 그럼 하나는 음일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자, 이 의문이 나왔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양, 음, 아, 양, 음, 이렇게 진행될 때 이랬어요, 제가. 뭐가 양 같고 뭐가 음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지가 전부 다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왕지가 전부 다 음입니다라고 해서 이 생지가 양이고 왕지가 음인 이유는 우리가 그 방송 시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은 그 계절이 끝점, 끝점, 끝나는 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묘지가 되겠죠. 예? 네. 묘지는 뭐야? 축이 있고 봄의 묘지는 뭐야? 진. 그다음에 여름의 묘지는 미. 그다음에 가을의 묘지는 술 이거잖아요. 이 네 개는 각 계절이 끝점에 있잖아요. 맞나요? 그 각 계절의 끝점에 있는 그 글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축은 오행이 뭐야? 그랬더니 계절이 뭐야? 그랬더니 겨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 근데 좀 찜찜해. 근데 그게 약간 봄 같은 느낌도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아, 그럼 뭐야? 봄이야? 아, 아니야. 봄은 아니야. 근데 겨울은 겨울이야. 그렇지. 계절을 물어보면 겨울이야. 물어본데 아 근데 좀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 이런 계절이 전부 다 뭐야? 그 계절의 끝점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계절의 끝점에서 왜? 뭐가 나오니까? 자꾸 다음 계절이 날라오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은 시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절, 이 끝에 있는 글자들을 이걸 굳이 계절을 말하면 겨울이라고 해. 기운으로 말하면 수기가 있다고 해. 하지만 그걸 딱 수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 겨울이라고 말하긴 애매해.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나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묘지에서 출현합니다. 생지, 왕지, 묘지 중에 묘지에서 출현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묘지들은 우리가 수라고 하지 말고, 예, 목이라고 하지 말고, 예, 화라고 하지 말고, 예, 금이라고 하지 말고, 토라고 하자라고 정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정해버린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 진, 미, 술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오행이 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죠? 여기까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토라고 썼잖아. 토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데 토는 토야. 토는 토야. 토는 토인데 가만 보니까 이 토는 뭘 관리하는 토냐면 겨울을 관리하는 토야. 맞나요? 이 진이라는 글자는 봄을 관리하는 토야. 맞나요? 미는 여름을, 술은 가을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토는 토라고 쓴 거는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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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토라고 썼으니까 통가 보다 그럴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는 토라고 썼는데 얘는 뭘 닮았어? 언뜻 보면 뭘 닮았어? 계절로는. 겨울을 닮았어. 오행으로는. 술을 닮았어.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땅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무슨 기운이 있을까? 수기가 있을 거예요. 차가울까 안 차가울까? 차가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미는 토인데 목화금수 중에서 뭘 닮은 토야? 화. 그럼 얘랑 얘랑 구분돼요? 그렇죠. 우린 이제 같은 토라고 썼지만 이 토를 형상학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해야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나요? 예,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설명을 잠깐 했었어요. 이거 싹 지워도 됩니까, 혹시? 네.